어떻게 한번 잘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잘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응원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 걸로 뭐 한번 해보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자, 한 분은 리부팅을 하시고 한 분은 혈관 클로징을 하시는데 클로징 주스 편.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고요. 한번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은 밥에 미역국 그리고 사실 일하다 보면 이렇게 배달해서 그쵸? 먹는 경우 많이 네. 있고요. 저희도 많이 먹잖아요. 저희도 많이 먹잖아요. 이 정도면 골고루라고 생각하죠.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 저는 빨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간식 겸 해가지고 딸기 주스를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자, 문제 주스. 왜? 뭐라고요? 저게 문제 주스라고요? 오늘 선택한 메뉴는 이제 짬뽕 군만두고요. 아, 맛있겠다. 그럼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식후에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저녁에 주스 하나. 식후 과일 주스. 네.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녁마다 예. 오늘은 주말이라서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생갈비, 생갈비. 와. 그쵸, 여기에 또 냉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냉면 먹어야죠. 예, 된장찌개 밥도. 어머, 뭐 또 먹어? 아이고. 지금이 시간이 무려 10시가 넘었습니다. 밤 10시가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네요. 자, 혈관 클로징 주스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여러 종류의 과일 주스 종류마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러분 이거 즐겨 드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좀 전에도 먹었어요. 아주 가벼운 네. 마음으로 한 잔씩.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네.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이 식후에 이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식후에 마시는 게.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후에 입가심으로 주스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습관이 혈관에는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식후에 섭취해 보았습니다. 직접.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 이제.